무속인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 TV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고월산입니다. 2020년도 개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또 목소리가 가라앉죠. 어떡하지. 저희 오빠도 개띠라서 제가 이제 많이 신경 쓰이는 띠거든요. 이제 개띠 삼재 때 저희 오빠도 많이 아팠거든요.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건강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. 저희 오빠가 아파서. 네, 이제 2020년도 개띠는 좋게 되진 않아요. 완화되지는 않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. 내년에는 사고 수가 좀 많지 싶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상처가 나거나 그 다음에 뭐 불조심하라고 되어 있었고요. 할아버지가 불조심하라고 되어 있거든. 그리고 흉터 난다 그랬어. 그다음에 교통사고 날 수 있으니까 상해 이런 거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했고 불조심하라는 게 흉터가 불흉터가 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좀 힘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개띠 중에 10월 달에 개띠들은 관제수 있고 경찰서 갈 일 있으니까 꼭 조심하는데 뭐야 모임자리나 술자리에서 시비수가 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10월 달 우리 개띠들은 좀 그런 거 조심하고 약주 많이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. 될 수 있으면 왜 있잖아 타냐 먹는다 하고 물 먹고 아니면 좀 대충 먹고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금전에 손실이 생긴다라고 돼 있어요. 원래 개띠들은요 남한테 많이 베풀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. 올해는 돈을 많이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. 지출이 많아진다고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거든. 그럴 바에야 우리가 왜 비방하듯이 있잖아. 정월달에 불효일돕기 해서 쌀보시도 좀 하시고 불효일돕기도 좀 하셔서 이왕 올해 나갈 돈 좋은 일을 쓰시면 좋잖아요. 그것도 하나의 비방이다. 돈이 나가고 나면 또 그런 일이 또 없어져.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. 그래서 그렇게 해가시는 것도 괜찮아지고 내가 남녀간에 이야기를 하려니까 입이 안 가. 별거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장거리 연애하시거나 아니면 싸웠던 분들은 이별 수까지 있다는 거. 올해는 끝난 사랑?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? 뭐 제가 붙이는 거 잘하기는 잘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좀 인연이 끝난 인연이 많이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새로운 사랑을 또 찾아보는 것도 괜찮고요. 제가 뭐 이별해보니까 그런 거 있던데 이 이별하고 나면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거든. 그럼 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거든. 그래서 더 좋은 사람 많이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간제수. 그 다음에 사업, 투자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고 술자리 많이 가지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뭐 약 먹는다 하고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죠. 그리고 건강 조심 꼭 하시고요. 뭐 갑자기 새롭게 아픈 병은 없고 기존에 아프신 분들이 그렇게 조금 힘들다 이런 말이에요. 2020년도에는 그냥 제가 기도하면 좋겠다. 초키면 좋겠다. 가까운 절이나 뭐 용궁이나 그죠. 뭐 교회도 좋고 저는 종교에는 그게 없어요. 성당이나 가서 건강이나 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다음에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본인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. 잘 되실 거예요. 안 되시면 얘기해요. 제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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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빌어드릴게요. 예. 우리 2022년도에 우리 개띠들 다 대박나시고요. 제가 열심히 빌어줄 테니까요. 행운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. 부자 되세요. 감사합니다.